공무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제상거위원회에 배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이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동료 수감자들을 증언으로 내세웁니다. 한명숙이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 중에 한 명이 법무부의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 자기가 위증 교사를 받았다라는 취지고 그것에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6월 1일 날 인권감독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한동수 감찰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배당이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글을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된 감찰업무를 진행할 것처럼 그런 페이스북에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제 반박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당은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감찰부는요,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감찰부는 전혀 어떤 지시나 또는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고 감찰 결과에 대해서만 다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되겠죠? 네, 감찰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예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했고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 이후에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배당이라는 지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 감찰부의 존재의 그리고 업무 수행 방법과는 안 맞는 것이죠.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들이 그 출정 조사를 받았던 부서가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만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935호는 금융조사부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출정조사를 받고 이번에 진정을 냈던 그분의 경우에는 마약류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하기 위해서 출정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시기라든지 특정조사 대상자를 봤을 때 아마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이 부분 왜 935호에서 이들을 불렀는가 이 부분에서는 감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셀프감찰 폐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는 권고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대검의 감찰 권한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이상하게 수사 과정에서 방학과 해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현질 시켜서 이첩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관행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권 감독관이 이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라는 일단 직제상의 기능은 아니죠. 그럼 감찰제도가 그러면 경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냥 무늬만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75번을 조사를 받았다. 그 중에 조서는 5번 뿐이다. 그럼 70번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함께 제소했던 제소자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19번씩 조사했는데 조서가 제대로 있느냐?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감찰할 필요성은 느끼시죠? 16일자로 제도 개선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수사 관행을 근절을 할 것이고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 직접 쓴 자필 편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김삼수 검사와 김초연 수사관이 광주 교도소를 2020년 6월 25일자 오전 10시에 방문한 후 3기의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의지에 따라 내 검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의 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의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찰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상. 이런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분의 심정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 한웅상 씨는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이 되어 있으나 위증교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원 감독관실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면 상당히 그 수사 조사에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고요. 시민으로서요. 상당히 이런 상황에 오면 일단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감자, 더군다나 수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인권 감독관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무시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제 수사, 여기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인권 말살을 하는 게 아니냐. 이 위증교사를 한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은 인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큰 것이냐 어떤 사안으로 보십니까? 그게 감찰 사안이고요. 어떤 조치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이번 감독관의 조사를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찰부에. 그래서 그 감찰부에 완전히 손을 떠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송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감독부로 이첩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임을 제가 오늘까지 법무부에서 조사를 시켜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가 잘 원활히 안 되고 또 조사 결과가 없다면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겁니다. 지금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장관님들도 신경을 쓰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장관께서 조금 너무 여유롭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TF 인권수사 제도에서는 TF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보통 TF를 만든다는 뜻은 조금 천천히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좀 오는 길을 피하겠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요.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대검 안에서만 이 과거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외부로 기록 반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법무부 나름의 어떤 보고를 사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선 이렇게 제도 개선 TF 쪽으로 명령을 하고 실제로는 재반 조사를 다 사무 보고를 통해서 듣고 진행을 할 겁니다. 검찰 개혁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계속 검찰 개혁의 객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된 건가? 몇몇 검사들의 문제인 거죠. 특히 지휘부에 있는 검사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에요, 이게.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비춰지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비춰진 것도 제가 옹호하고 있다고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공숭합당입니까? 이게? 그럴 때 장관으로서 왜 감찰부서에서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감찰의 독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제도 장관의 지시 부분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법무장관이 눈치 보지 않는다
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눈치 보지 않고 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